최근 눈비가 오락가락 이어졌죠. 비구름 때는 내일이면 모두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곳곳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잦아들겠고요. 지리산 부근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대 7cm, 경남 서부 내륙에는 최대 5cm의 눈이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부산과 남해안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이면 해제가 되겠는데요. 다만 내일 새벽까지는 곳곳으로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구름 뒤로 전국이 흐리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진주와 의령이 1도, 거창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창원과 밀양은 3도에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3도, 김해는 2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이 8도, 양산과 김해는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하늘은 잔뜩 흐리겠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